안녕하세요. 라리엔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모티브를 6장 정도 미리 연결을 해가지고 왔어요. 기존에 있던 실들보다 조금 색감이 다른 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필립섬유에서 로미오 실이라는 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로미오 실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로미오 실 말고도 여기 보면 줄리엣 실이라고 조금 더 얇은 아이가 있는데 오늘은 이 로미오 실, 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 실들 중에 귀여운 이렇게 아이 모양이 그려져 있는 로미오 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배색은 이렇게 약간 되게 소녀스럽죠? 제가 도안을 이걸 만드느라 이 모티브 도안을 만드느라 꽤 시간이 오래 걸린 아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로미오 실 다섯 색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 다섯 색상을 이제 배색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늘 5호 사용해 볼 거예요. 코바늘 5호 사용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6호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미오 실은 제가 사용하던 이렇게 띠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코튼 60%, 프리미엄 아크릴 40%. 그리고 중량은 약 50g 정도 돼요. 50g에 플러스 마이너스 5차, 길이는 120m 정도 되는 실입니다. 코바늘은 5에서 7호 코바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에는 여기 5번 컬러 사용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실이 너무 색상이 예뻐가지고 여기 보이시나요? 약간 말린 장미 컬러예요. 그래서 제가 말린 장미 컬러 엄청 찾고 있었는데 여기에 실을 이렇게 배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들어갈 그린 컬러. 그린 컬러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테두리에 들어가는 아이들. 이 두 가지 컬러로 테두리를 두 가지로 만들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 부분에는 매직링을 만들어 줄 거예요. 매직링을 만드실 때 여기 실을 한 5cm에서 10cm 정도 남겨주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매직링의 경우에는 이렇게 실을 둥글게 말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통은 두 번씩 이렇게 당겨주시는데 저는 이게 불편해서 매직링을 만들 때 이렇게 한 번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코바늘 5호 사용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실이 이렇게 보면 위쪽에 있는 실은 짧은 실 그리고 실을 이렇게 전 주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잘 잡아주고 두 번째 손가락은 여기 텐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당겨옵니다. 이 상태로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긴뜨기를 해줄 건데요. 긴뜨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서 매듭 하나 짓고 넘어갈게요. 매듭을 하나 만들어서 풀리지 않도록 만드신 다음에 그대로 쭉 당겨줍니다. 첫 번째 부분은 조금 실이 반이 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고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감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같은 코에 실을 당겨옵니다. 원래 보시면 지금 세 코가 걸려 있잖아요. 이 세 코 중에 여기 두 코가 한 코인데 여기는 처음 시작하는 오른쪽에 있는 실은 처음 시작하는 코라서 반 코가 모자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두 번 반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부분만 이렇게 긴뜨기 두 번 반 된 상태에서 그대로 빼줄게요. 그리고 사슬 한 코 만들어줍니다. 이대로 실을 감아서 중앙 부분, 매직링 부분에 이렇게 긴뜨기 두 번을 모아서 떠줄게요. 첫 번째 단에서는 긴뜨기 두 번을 모아서 떠주는 퍼프 스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여기 두 코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걸 네 번을 만들 건데 모서리 넘어가는 부분은 사슬 3코 해주겠습니다.
사슬세코 되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똑같은 패턴을 해줄게요. 첫 번째 단의 퍼프 스티치는 긴뜨기 두 코를 모아서 떠줄게요. 그리고 사슬 한 코, 같은 코에 매실을 한번 감아서 긴뜨기 두 코를 모아서 떠줍니다. 이렇게 두 코가 되면 실을 당겨와서 사슬 세 코를 해줄게요.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와 사슬 한 코, 그리고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그리고 사슬 세 코, 요거를 한 세트라고 생각하고 총네 번이 되게 해주세요.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여기 실 당겨 오실 때 옆에 부분하고 같은 높이로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제가 다른 높이로 하면 이렇게 앞으로 걸려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동일한 높이로 해주시면 깔끔하고 예쁜 퍼프 스티치가 완성이 돼요. 반복을 해주겠습니다. 같은 높이로 두번 만들어주시고 당겨 온 다음에 사슬 한 코, 같은 코에 같은 높이 또한번더 해주시고, 이번에는 사슬 세 코.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째가 완성이 되었어요. 마지막, 여기 두번 사슬을 이렇게 당겨 올게요.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와 사슬 한 코, 또한번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사슬 세코 해줍니다. 사슬 세코된 다음에 여기 처음 시작할 때두코 반을 해주었잖아요. 사슬을 한번 길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 위쪽으로, 모았던 위쪽으로 해서 빼뜨기로 연결한 다음에 실을 잘라줄게요. 실을 아예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 부분, 여기 뒤쪽에서 실을 쭉 잡아 당겨줄게요. 이렇게 되면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와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여기 말린 장미 컬러로 또 만들어 볼게요. 이제 여기 매듭 부분 말고 이 앞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듭 부분 말고 좀 이동을 해서 여기 보면 사슬 한코 됐던 데 있어요. 여기 좀 이쪽으로 중앙 쪽으로 옮겨줄게요. 사슬 한코된 부분에 사슬을 가지고 옵니다. 실을 가지고 왔어요. 이 상태에서 사슬 세 코를 해줄게요. 하나, 둘, 세 코. 그리고 여기 아랫단에 사슬 세코된 부분에 똑같이 퍼프 스티치를 해줄 건데요. 아랫단은 퍼프 스티치가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로 되었다면 이번에는 긴뜨기 세코 모아뜨기로 해줄게요. 그래서 실을 가지고 와서 둘, 세 번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태에서 길이를 이렇게 흔들면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빼줍니다. 모아뜨기 된 상태에서 사슬 세코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이잖아요. 이 코너 부분에 그대로 긴뜨기 세코 모아뜨기를 또 해줄게요. 두 번째 단의 퍼프와 세 번째 단의 퍼프가 다릅니다. 이렇게 모아뜨기가 되었으면 그대로 이렇게 모아뜨기가 되었으면 그대로 사슬 세코 해주세요. 그리고 아랫단에 여기 퍼프 사이 사슬 한코 됐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세 개의 사슬을 해주시고, 모서리 부분에 긴뜨기 세코 모아뜨기로 퍼프 스티치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슬 3코 한 번 더 해주시고 같은 코에 긴뜨기 3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사슬 3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중앙 부분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었어요. 이렇게 되면 모서리마다 이렇게 귀여운 라운드 둥그렇게 모서리가 완성이 되는데요. 나머지 두 개의 부분도 똑같은 패턴으로 완성을 해주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 실 나온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뒤쪽으로 실 뜰 때 같이 숨겨가면서 만들어주세요. 사슬 3코 그리고 같은 모서리 하나, 둘, 3코 모아뜨기 긴뜨기 3코 모아뜨기 후에 사슬 3코 한 번 더 긴뜨기 3코 모아뜨기와 사슬 3코 그리고 빼뜨기 마지막 모서리 하나 더 해줄게요. 같은 패턴으로 반복을 해주세요. 3코가 된 다음에 여기 중앙 부분에 넣어서 똑같이 동일하게 빼뜨기로 해주시고 실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온 실은 이 사이로 아래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보내줄게요. 뒤에 실들을 정리를 하면서 만들어주시면 마지막에 모티브 연결하면서 할 때 좀 번거롭잖아요. 그런 부분들 미리 이렇게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여운 모티브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 아랫단에 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다 사실 3코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마다 이제 사각형을 완성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녹색 실을 당겨옵니다. 당겨진 상태에서 사슬 두 코로 긴뜨기에 기둥코를 해줄게요. 그리고 실을 한번 또 감아서 같은 부분에 긴뜨기 한 코 해주세요. 다시 한번 긴뜨기 또 한 코. 이렇게 세 코씩 만들어줄 건데요. 이 다음 부분에도 이렇게 뒤에 부분은 이렇게 같이 실을 숨겨가면서 만들어주세요. 뒤에 부분도 똑같이 긴뜨기 3코 해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모서리 부분이에요. 퍼프와 퍼프 사이에 있는 모서리 부분에는 여기는 긴뜨기 5코씩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실을 넣어서 5코를 연달아서 해줍니다. 5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원을 사각형을 반복을 해줄 건데요. 여기 긴뜨기 세 코를 두 번 해주시고 그리고 모서리에는 긴뜨기 5코 해주시면 됩니다. 반복해 볼게요. 이 중앙 부분에는 긴뜨기 3코 옆에 부분도 또 긴뜨기 3코 모서리에는 긴뜨기 5코 다시 패턴 두 번 더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둥근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모티브 만드는 거나 이제 손등에로 되는 아이들은 게이지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만들고 나서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처음 모티브 접하시는 분들이나 뜨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손에 힘이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물이 많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오랫동안 뜨개를 하려고 조금 느슨느슨하게 뜨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가방이나 이런 거뜰 때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가방 만드실 때는 힘을 세게, 그리고 이런 모티브는 힘을 약하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더 예쁜 소품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모서리에 긴뜨기 3번 해주시고, 첫 번째 여기 기둥코와 첫 번째 긴뜨기 사이 위쪽으로 코바늘을 넣어서 빼주겠습니다. 이 부분 빼뜨기 만들어 주었어요. 실을 잘라줄게요. 짠!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여기까지만 우선 사이즈를 재보도록 할게요. 재보면, 이 3단까지 진행됐을 때약 6.5cm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네 번째 단 진행해 볼게요. 이네 번째 단에서는 여기도 매듭을 조금 앞에서 시작을 해 주겠습니다. 매듭을 여기 중앙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실을 당겨와서 매 단마다 전체적으로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슬 한 코를 해준 상태입니다. 같은 코에 또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을 전체에 한번 반복을 해줄게요. 여기 모서리 부분도 코 늘림 없이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해 주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실들은 숨겨가면서 만들어 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전체적으로 밝은 컬러로 단을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조금 빠르게 짧은뜨기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에 있는 고리 부분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고 또실 잘라 줄게요. 이제 이 마지막 부분 그런 컬러인데요. 이 컬러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컬러는 7번 컬러. 7번 컬러로 테두리 부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두 장을 완성을 해주시고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렇게 두 장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두개 연결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만들어줄 건데요. 이렇게 보면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보면 여기 다섯 코에 모서리 부분 다섯 코를 해주었잖아요. 다섯 코의 중앙을 기점으로 이쪽 앞쪽으로 세 코, 뒤쪽으로 긴뜨기 세 코 이렇게 만들어서 늘려줄 거예요, 코를. 그래서 일단 여기 긴뜨기 세코 들어가는 첫 번째 부분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다섯 코 중에 앞부분 여기에 들어갈게요. 실을 당겨옵니다. 이 상태로 사슬 두코 해주세요. 같은 코에 긴뜨기를 두 번을 더 해줄게요. 그래서 기동코 포함 긴뜨기 세 코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 그리고 세 번째 뒤쪽으로도 또세 코를 해줍니다. 이 부분이 모서리 코 늘림 부분이에요. 이렇게 세 코, 세 코가 사이좋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다시 세 코가 될 때까지, 그 똑같은 동일한 위치가 올 때까지, 순차적으로 긴뜨기 각각 한 코씩, 총 아홉 코를 반복을 해줍니다. 일곱, 두 번째 코까지 긴뜨기 한 코가 되었죠? 세 번째 코 앞쪽 부분에 긴뜨기 세코 해주세요. 긴뜨기 세코 되었고, 요 다음 부분에도 긴뜨기 또세코 해주세요. 이렇게 중앙 부분에 긴뜨기 한 코씩 총 9코를 해주시고, 모서리에는 세 코, 또세 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똑같이 패턴을 반복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의 앞쪽 하나, 둘, 빠르게 이 나머지 두 변을 또 반복해 볼게요. 여기 보면 모서리는 세 코씩 두 번이고, 중앙 부분에 세 코씩, 중앙 부분은 아홉 코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3의 배수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로 마지막 부분 연결을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하는 부분을 또 만들어 줄 거예요. 보면 여기 세 코와 세 코마다 사슬 다섯 코를 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코 해주시고, 여기 모서리,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 계산하기 편하도록 모서리에서 시작을 해준 거예요. 세 코와 세코 사이 이 부분에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좀 당겨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에 사슬을 해주시고, 여기 같은 빼뜨기 됐던 요 가운데, 같은 코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섯 코가 살짝 이렇게 올라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대로
여기 다음 부분도 진행은 똑같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슬 조금 예쁘게 사슬을 좀 매듭 부분에는 빼뜨기 부분에는 좀 타이트하게 당겨주시고 사슬 다섯 코 해줍니다. 다섯 코 되었으면 하나, 둘, 세 번 건너뛰고 지금 첫 번째 부분에 여기 된 거잖아요. 둘, 세 번째 그리고 세 코마다 세 코마다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기 한 면을 해줄게요. 다섯 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여기 시작했던 부분하고 똑같이 모서리 부분 앞에서 끝나게 되죠. 여기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해서 여기 늘려준 이 사이 부분에 빼뜨기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첫 번째 시작하는 모티브는 이렇게 그대로 패턴을 반복을 해줍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모티브는 연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제가 조금 빠르게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하나, 둘, 셋. 세 코마다 빼뜨기로 연결을 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 시작했던 같은 부분에 빼뜨기로 해서 실을 잘라줄게요. 그리고 여기 실이 좀 많이 보니까 밑으로 넣어서 뒤쪽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모티브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뿅뿅뿅뿅 예쁘게 올라와 있는 아이들 중에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대각선으로 네 부분 만나는 곳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여기 부분이 여기 있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로 만나게 돼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계속 해줄 건데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지금 첫 번째 모티브만 연결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싱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두 번째 부분 조금 빠르게 여기 사슬 붙은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빨리 떠보고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아홉 번째. 여기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연결해 줄게요. 이제 여기 첫 번째 부분만 좀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처음 모티브처럼 동일하게 여기 끝에서 사슬 다섯 코 해주시고 세 코와 세코 사이 여기 사이 부분에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코 다시 같은 코 하나 둘셋넷 다섯 코 여기 두 번째 모티브는 지금 한쪽만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쪽 부분만 연결을 해줄 거고, 그래서 이세 번째, 여기 돌아오는 쪽에서 해줄게요. 여기는 그대로 동일한 패턴으로. 세 코당 사슬 다섯 코와 빼뜨기 한 코를 반복해주세요. 다시 한번 모서리 부분.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 줄 건데요. 모서리 여기 부분에 다섯 코가 되어야 되잖아요. 다섯 코 중에 우선 두 코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첫 번째 모티브에 여기 튀어나온 모서리 부분에 튀어나온 곳에 보면 여기 중앙에 세 번째 사슬의 고리 부분으로 한쪽만 연결을 해줄게요. 전체 연결하셔도 상관없지만 여기 세 번째 사슬은 빼뜨기로 옆부분에 연결을 해주세요. 나머지 두코 그대로 떠주고 내가 갖고 왔던 요 부분에 다시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이러면 지금 한 부분이 연결이 되었죠? 다시 두 번째 부분, 사슬 다섯 코 중에 세 번째 사슬에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둘 해주고, 같은 부분에, 첫 번째 모티브의 같은 부분에, 이렇게 세 번째 부분에 윗사슬만 이렇게 연결을 해 줄게요. 그래서 윗사슬 부분에만 하고 연결을 해 줍니다. 다시 사슬 두 코. 그리고, 하나, 둘, 세코 건너서 빼뜨기. 한번더 반복해 줄게요. 하나, 둘, 두 개의 사슬은 그대로 뜨고, 반대쪽에 그냥 이렇게 걸으셔도 상관없어요. 전체적으로 걸어도 모양에는 지장이 없는데, 저는 중에서 세 번째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그리고 뒤쪽 사슬에 밑에서부터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시 사슬 두 코. 그리고 내 모티브, 두 번째 모티브로 돌아와서 빼뜨기. 이렇게 되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그재그다가 되고, 여기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연결됐던 부분. 이제 옆에 다른 모티브도 또 연결을 하면, 여기 같은 부분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세 번째 사슬 동일한 위치에 나머지 아이들도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계속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사슬에 세 번째 사슬마다 맞은편에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사슬 두 코, 우선 또 다시 한번 해주시고, 맞은편에 두 번째 사슬, 세 번째 사슬, 둘, 셋. 세 번째 사슬에 저는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연결해 줄게요. 세 번째 사슬에 아래쪽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다시 사슬 두코 해서 원래 진행하고 있던
구해서 원래 진행하고 있던 세 개의 코마다 빼뜨기. 또다시 같은 코.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여기 모서리 끝에 부분도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여기 모티브의 모서리 마지막 여기 튀어나온 부분, 대각선 하는 부분까지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세 번째 부분 역시 뒤로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고 사슬 두고 같은 자리에 연결해줍니다. 나머지 부분 반복을 쭉 해주고 올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슬 다섯 코와 빼뜨기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 또 동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모티브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 아래쪽으로 되는 부분들도 동일하게 여기는 지금 한 면만 연결이 되었지만 아래쪽에서 할 때는 여기 두 면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 중앙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식으로 해서 계속 모티브를 연결을 조금 더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저 세 번째 모티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 모티브도 연결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 다섯 코 빼뜨기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여기도 위쪽은 똑같이 한 개만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한 개 연결해주세요. 동일한 패턴이라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연결해 줄게요. 이제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부분에 연결해 줍니다. 빼뜨기로 연결해 주고 사슬 두 코, 같은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다시 사슬 두 코 후에 반대쪽에 동일하게. 반복을 계속 해줄게요. 또 두 개.
모서리 아까 여기 부분 지금 세 번째 여기 같은 코에 밑에서 연결해 줄게요. 더 세 번째 부분 동일하게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다시 사슬 두 코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돼서 이제 이번에는 여기 나머지 부분 쭈루룩 연결해 주도록 쭈루룩 이제 테두리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번째 부분까지는 이렇게 한 개씩만 연결이 되고 이제 네 번째 부분 동일하게 여기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끝부분 마지막 네 번째 모티브의 첫 번째 사이드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두 부분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 끝에 부분에 여기 모서리에 나온 다섯 코 중에 두 코를 사슬을 떠주시고 여기 세 번째 모티브의 세 번째 코에 똑같이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슬 두 코로 해주시고 빼뜨기 해주세요. 다시 사슬 두 코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두 군데가 연결이 되죠. 이 부분 쭉 연결을 해줄게요. 세 번째 코마다 사슬 다섯 코 중에 세 번째 코마다 연결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다시 또 빼뜨기 연결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모서리 바로 정까지 연결이 되었어요. 연결이 되었고 여기 부분 사슬 다섯 코 되는 부분 여기에 동일하게 또 한번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슬 두 코 그리고 여기 지금 세 코가 다 모여 있는데 여기로 넣어서 그대로 연결해 주세요. 하나 둘 해서 원래 자리로 와서 빼뜨기 해줍니다. 되면 이렇게 네모나게 여기 대각선이 연결이 되죠.
해서 나머지 부분도 쭉 연결해 줄게요. 동일하게 여기 했던 거 그대로 사슬 다섯 코 중에 세 번째 부분에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해주고 다시 원래 모티브 다시 두 코 해서 와서 연결해주시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세요.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사슬 다섯 코, 연결되는 부분은 세 번째 코에만 빼뜨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모서리 부분 역시 동일하게 연결해 주세요. 여기 마지막 부분 시작했던 부분은 아직 연결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대로 사슬 다섯 코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연결해서 뒷부분에 실 숨겨주면서 만들어주세요. 이제 모티브 위아래와 한 개씩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두 개씩 연결되는 부분까지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쭉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원하는 길이만큼 여러 개, 여러 장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 블랭킷으로 만들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제가 이 반대편의 모서리를 이렇게 테두리를 하려고 조금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여기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앞쪽에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쪽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테두리 부분하고 이렇게 계속 몇 단을 더 둘러주면 이런 모양, 지금 아래쪽에 여기가 완성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한 단, 또 이렇게 한 단. 이렇게 해서 단을 계속 반복을 시켜줄 거예요. 테두리에 한 단, 두 단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면서 이렇게 쭉 늘려줄 건데요. 여기 테두리 한 단, 두 단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의 경우에는 저는 보통 실이 남아있는 실이 소진될 때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중앙실이 남아있거나 이렇게 실들이 좀 많이 남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면서 자투리실, 탕진도 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나중에 실 굳이 모자라지 않고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모티브가 연결되었을 때는 테두리에 이렇게 사슬 다섯 곳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마다 이제 아무 곳이나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앙의 모티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에서는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해줄 건데요. 첫 번째 단, 첫 번째 코에서는 한 개 긴뜨기의 기둥코, 사슬 세 코로 시작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바로 넘어가서 시작해줄 거예요. 코바늘에 실을 걸은 다음에 옆쪽 코에 한 개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그리고 같은 코에 한 개 긴뜨기 한 코를 해주세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되었죠. 첫 번째 코는 마지막 코와 연결을 해서 만들어줄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한 개 긴뜨기 하나, 사슬 두 코, 한 개 긴뜨기 한 코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에 다섯 코와 여기 빼뜨기로 연결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도 똑같이 한 개 긴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같은 부분에 한 개 긴뜨기 한 코. 이 코를 계속해서 이번 단은 반복을 해줄 겁니다.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라서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 단은 한 개 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또 한 개 긴뜨기 한 코를 반복을 쭉 해줄게요. 사슬 하나마다 이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전체 모티브 연결된 여기 모서리까지 쭉 그대로 떠줄게요. 이제 모서리에 이렇게 튀어나온 각자 핀 곳, 코너 부분이죠. 이 부분에는 한 개 긴뜨기 한 코, 사슬을 세 코 해줄 거예요. 사슬 세 코 해주고 같은 코에 한 개 긴뜨기 한 코. 이렇게만 반복을 해줄 거라서 모서리에는 사슬만 한 코 늘어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옆쪽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반복해줍니다. 이렇게 끝에 부분이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들을 조금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이렇게 정돈되는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을 전체에 해주고 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의 마무리 부분은 여기 사슬 세 코로 기둥코 만들어 주었잖아요. 같은 코에 한 개 긴뜨기 한 코와 사슬 두 코에서 여기 중앙으로 빼뜨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기둥코 위쪽으로 빼뜨기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일단 지금 다들 어디서 시작하신지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서 실을 끊어주고 시작할게요. 실을 끊어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점은 여기 보시면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에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진 부분 있잖아요. 사슬 두 코로 여기 만들어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그래서 실을 당겨와서 사슬 한코 해줍니다. 사슬 한코된 상태에서 그대로 이번에는 이 다음 코에, 다음 사슬 부분에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또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가 한번 더, 네번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끝부분에 한길긴뜨기의 끝부분에 사슬 한 코를 해서 이 마지막 사슬은 이 다음 코에 연결이 되게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어줄 건데요. 두 코당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랫단에 여기 사슬 한 부분, 두 부분, 이게 한 세트입니다. 사슬,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음 이두 개가 또한 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짧은뜨기 됐던 부분에서는 하나의 사슬만 해주시고 그대로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한길긴뜨기 네번 세트 반복해주세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그래서 네번 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슬 한코 해주시고 다시 옆쪽으로는 짧은뜨기 한번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세트를 반복을 해줄게요. 아치형으로 만들어지는 이 부분이 만들었을 때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이 되면, 지금 여기가 부분이, 여기 부분이 총 6개가 되기 때문에 시작했던 동일한 부분에 모티브에, 여기,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 이쪽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도 똑같은 부분에 짧은뜨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이 반복이 됩니다. 이 모티브마다 여기 사슬 첫 번째 단은 사슬이 6번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쭉 반복을 해줄게요. 동일한 패턴이라서 두 세트당 하나씩 반복해주시고, 여기 뒤에 있는 실들은 다 완성된 후에 한 번에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패턴을 세 번, 세 세트 반복해주면 다시 모서리 부분 짧은뜨기 사슬 한코 해주시고 그대로 패턴 세번더 반복해줄게요.
이제 모서리 코너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여기 아랫단에 사슬 3코 해주었었잖아요. 이 부분에 동일하게 짧은뜨기 한코 해주시고 다시 사슬 한 코와 한길긴뜨기 한 코. 이 패턴은 그대로 여기 부분이 돌아가면서 만들어줄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라서 쭉 돌려서 완성을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에 부분에 이렇게 쭉 와서 마지막 부분에 사슬 한코 해주시고 여기 사슬 세 코가 되었던 부분 여기 부분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대로 이제 여기 아랫단에 사슬된 두 세트마다 한 세트의 패턴을 반복해줍니다. 이렇게 동일한 부분에 계속해서 패턴을 반복을 쭉 반대편 여기까지 해주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 끝부분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짧은 사슬, 마지막에 사슬뜨기 한번더 해주시고, 여기 첫 번째 부분에 여기 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빼뜨기로 연결해서 실을 끊어주세요. 실 빼주시고, 아래쪽으로, 뒤쪽으로 돌려서 실을 좀 숨겨주시면,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이쪽에서 블랭킷이 완성되었습니다. 미니 블랭킷이라서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정말 이 여행용이나 무릎에만 살짝 덮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를 좀 재볼게요. 이게 지금 아직 블로킹 하기 전이라서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5cm 정도 되고요. 세로 부분은 또 쟀을 때 52cm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52cm 정도 나오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테두리까지 완성해서 소녀스러운 블랭킷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예쁜 아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